집사집. 이자 수자. 제22회 비실산 창꽃 문화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오시는 분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주고 편의를 높여주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는 관광도 수요에 따라 따라가는 어떤 그 투자 공급이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그게 바로 우리 관광의 관광 자원의 원리입니다. 우리 명산 비실산 창꽃축제는 우리 달성의 자랑이고 달성군의 아주 뛰어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비서산 정상에 30여만 평의 광활한 창고 환경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회 체험 부스 등을 알차게 잘 준비했습니다. 임금 왕자가 4개가 있는 산입니다. 임금 4분을 만들어내는 명산입니다. 그 명산의 정상에 있는 거기서 핀 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다운 창꽃입니다. 우리 비실산의 창꽃은 30만 평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성이 자랑하고 또 신령영자 영산이 명산이야 돼 영산으로 저는 항상 칭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달성이 가지고 있는 보고요 대한민국의 보고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비실산 Azalea Flower Festival in Daegu, Korea, and it's a beautiful flower festival. There are many bees in the flowers, and there are lots of things to do and see and walk around and enjoy the day. Yeah. I've been in Korea for 1 year now, and this is my second time at the flower festival. And last year I missed them by about 1 week, so this year I've got the perfect day for them. The flowers are beautiful. This is the weekend for it, and the weather is perfect for it too. Lots of sun, and they're a beautiful purple color. 원래는 달성군에서 축제 기간을 아주 그 개화 시기하고 잘 맞춰서 올라와 보니까 아주 그 천상의 하원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풍경을 같이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성군에 오면은 비실산 보다가 그다음에 송해공원도 있고 삼은진 나루터 볼 수 있는 그 볼거리들 그다음에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